오늘은 다시 프랑크푸르트에서 아부다비로 돌아가는 날인데 크루밍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셔서 그냥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방금 제가 바른 거는 피지옥에 있고요. 데일리 모이스처 데라피 인텐스 크림이고 저는 피부가 되게 많이 건성이라서 얘를 보통 두 번 정도 발라요. 그래도 피부가 겨울엔 막 일어나더라고요. 비행할 때. 그래서 조금만 숨쉬고 한 번만 더 바를게요. 좀 막 발라요. 이렇게 하고 숨을 좀 식혀주겠습니다. 낮잠을 좀 자야 되는데 밤비행이라서 낮잠을 또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또 커피를 마시면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기 흡수되게 기다리면서 제 면접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막 열심히 기억을 해봤는데 제가 면접을 본 지 벌써 6년 전이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봤던 게 2013년 10월 달에 아부다비였으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그래서 그때 정확하게 절차가 어땠는지 그런 건 정확하게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그리고 면접서를 좀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요즘 쓰는 거는 땡이돌 울트라 쿠션 랑콤 거고요. 이거를 산 지는 꽤 됐는데 안 쓰고 있었다가 쓰게 됐는데 여기 내장된 부분으로 하니까 너무 갑자기 바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라고 해야 되죠? 양이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확 나와서 양 조절이 잘 안 돼서 브러쉬로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싹 발라주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산 건데 이 브러쉬를 필리밀 건데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막 자국이 안 난다 막 그런 걸 유명해서 아 정말 자국이 안 날까 했었는데 진짜 안 나요. 진짜 신기하게. 그래서 애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소음인데 제가 크림을 좀 많이 바르잖아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조금만 눈가만 할게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눈가 이런 데 거다 빨리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처리를 해주고 이거는 메이크업 웨이버 울트라 HD 컴팩트 파우더. 구멍이 많이 있어서 구멍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갈 때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얘기로 다시 넘어가자면 저는 면접을 볼 때 되게 운이 좋게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한 30명?
40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면접 보는 사람이. 그래서 그 면접관들도 되게 당황했었어요. 원래 사람 막 100명씩, 200명씩 오는데 오늘 되게 사람이 적게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좋았던 건지 안 좋았던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거는 면접관들도 프레쉬했고 저도 프레쉬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으니까 면접 시간이 안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많으면 그 대기 시간도 다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면접을 보러 온 사람이 적다 보니까 되게 빨리빨리 끝났어요. 보통 제가 그때 찾아보고 갔을 때 면접이 6시쯤 끝난다고 써 있었는데 저는 12시인가 12시 반에 끝났었어요. 저는 쉐딩을 요즘 에센스 브론징 파우더 쓰고 있고요. 이것도 거의 다 써서 진짜 다 싸가요. 버려야 될 거 있으면. 색깔은 선샤인 1호네요. 근데 이번에 제가 독일에서 이거 샀었어가지고 독일에서 다시 사려고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원래 제가 컨실러를 진짜 안 하는데 오늘 갑자기 사무장이 제 스타일인 이미지 체크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바르던 컨실러를 좀 바르겠습니다. 스타일인 이미지 체크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루밍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별로 신경을 엄청 긴장할 만한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피곤해 보이나? 그러니까 컨실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눈화장을 할 건데요. 오늘은 두개를 섞어서 써볼까 해요. 프레스코랑 모라미리시, 그 다음에 소바를 섞어서 할거예요. 프레스코 그리고 소바. 소바도 지금 거의 다 달아서 안에 휴가를 한국으로 갈 거라서요. 남자친구랑 그때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저 맥 채도 구멍 난 거는 소바가 처음인 것 같아요. 막 이게 평생 써도 아주 다 쓸까 막 이랬는데 비행할 때 맨날 쓰다 보니까 다 닳더라고요. 포인트는 맥의 에스프레소 색깔로 할 거고. 아, 이게 화면 보관이 하니까 진짜 힘드네요. 갑자기 뷰티 유튜버들 분들 되게 존경스럽다. 이거를 다들 어떻게 이렇게 화면 보고 하시죠? 저는 뭔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좀 거울을 뒤에다 있는데 가까이 묶어야겠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각도를 틀어서 저는 거울을 보면서 할게요. 못하겠어요. 화면 보고서 저는 아직. 그리고 남은 양으로 저는 눈썹도 좀 틀어줍니다. 아, 그래서 다시 면접설로 돌아오자면,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서 CV드롭을 하고 그 다음에 뭐랬더라? 아, CV드롭을 하고 그 다음에 앞리치를 하면서 스몰토크를 했어요. 이게 근데 CV드롭 하면서도 스몰토크를 했었고,
그리고 안 밀치라면서도 스몰 토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대화 내용을 정확히는 기억이 절대 지금은 안 나고요. 무려 6년 전. 근데 별 막 엄청 시리얼스였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그런 거였는데 안미치가 저는 됐었는데 제 뒤에 있던 친구가 안미친 거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는 바로 다른 면접을 볼 기회조차 안 주고 바로 쏘리하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이라이너는 릴리 바이레드 스테리아이지 929 젤 아이라이너 07 매트 브라운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되게 얄짤없이 자른다?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짝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은 처음 찍어봐서 중간중간에 화면에서 사라지는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언더는 절반 정도만 채웁니다. 아, 그리고 저번에 봤던 질문 중에 중동 항공사는 매트한 피부를 더 선호하나요? 물광 피부를 선호하나요? 이런 질문을 봤는데 외국 친구들은 물광 피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개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기름. 그래서 안 좋아해요. 저는 워낙 건성이라서 한 번도 그렇게 막 뭐지? 기름이 나온 적도 없고 아무리 좋은 제품? 되게 촉촉하다는 제품들도 저한테는 약간 다 그 좋다고 하는 제품을 써도 저는 비행기 가면 다 너무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물광처럼 표현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눈가에는 유분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파우더 처리는 눈가 쪽에만 해주고요. 여름에는 중동이 진짜 정말로 더운 것도 더운데 진짜 습해요, 여러분. 습도가 50%? 60%까지 올라가거든요. 심할 때 한 70, 80%? 그러니까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가게 되어있고요. 그냥 습식 사우나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더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딱 한 1분 만에 땀이 주르륵 나는 그 정도? 제가 땀이 진짜 안 나는 스타일인데 여름에는 저도 땀이 막 주르륵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름에는 아무리 건성인 저도 파우더 처리를 꼭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한 번만 더 그려주는데 이거는 레블론 컬러스데이 리퀴드 라이너. 색깔은 블랙 브라운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저희는 약간 다 브라운 쪽을 써야 돼서 근데 라이너는 매드토리가 아닌데 왠지 안 그리면은 너무 눈이 화전해 보여서요. 아이라이너를 그려주고 좀 말려줄게요. 말리는 동안 뭘 안 했지? 블러셔를 하겠습니다.
베개 피치스 갖고 왔어요. 사실 블러셔는 어떤 걸 써도 좀 상관은 없어서 네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는 이제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블러션 여러분 필수 멘데토리니까 꼭 하셔야 돼요. 근데 확실히 블러셔를 안 하면 좀 생기가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블러션 꼭 해주고 하이라이터를 할게요. 원래 제가 하이라이터를 안 했었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갑자기 하이라이터에 빠져서 지금 하이라이터를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시작하니까 아, 그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겠던데요? 확실히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맥의 소프트 텐젠트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야겠죠?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한국처럼 일자 눈썹은 잘 안 그리고 여기는 약간 각지 눈썹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눈 밑에 애교살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 화장실에서 찍어서 불빛이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네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는 펄이 들어간 제품? 펄 섀도우를 쓰면 안 돼요, 눈 화장할 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애교살 좀 강조하고 싶어서 아까 썼던 하이라이터로 애교살 밑에 좀 밝혀져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펄이 그 자글자글한 펄이 아니라 이렇게 미세한 펄이라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애교살은 두툼해 보여서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눈을 한 번만 더 저는 찝어주고요. 살까지 찍고 있었어요. 찍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거 안 하세요? 먼저 찍는 거? 저는 요즘 먼저 찍어주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눈꼬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눈꼬리를 한 번만 조금만 더 길게 빼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빼면 끝! 끝났습니다. 이제 머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머리 그루밍을 진짜로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직 머리가 좀 덜 말라서 머리를 조금만 말리고 다시 머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잠시 머리를 말리고 오겠습니다. 네, 머리를 할 건데요. 저는 지금 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프렌치를 할 때 이런 고무줄로 한번 머리를 묶어서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좀 묶어주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동선입니다. 특히 머리를 진짜 못했었어요. 그래도 지금은 좀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초창기 때는 진짜 못했었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었어.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고 평평하게 좀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하고 앞머리도 가르마에 좋다고. 아, 저희가 앞머리를 만들어도 되긴 되는데요. 대신 눈썹 위, 깊 눈썹을 가리면 안 되는 정도로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눈썹 위까지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눈썹 원래 앞머리를 항상 승무원하기 전에는 있었거든요. 근데 승무원 시작하고 나서부터 앞머리를 포기했습니다. 이게 앞머리가 있으면 얼굴이 작아보이기도 하고 제가 얼굴이 좀 길거든요. 좋긴 한데 비행을 이제 장거리를 가면은 막 12시간? 13시간? 막 이렇게 사고가 될까 많은데 그때가 있는데 앞머리가 우리 이런 말로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떡이 지잖아요? 보면 그거를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보기도 그렇고 머리를 막 감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머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저는 이게 프렌치 트위스트 콤보라고 하는데 이걸로 하고서 그냥 16핀 2개 정도, 3개 정도로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지금 뒷모습 봐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리고 저희는 이 실핀을 딱 두 개만 꺼보셔야 돼요. 예전에는 더 심하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막 너 꼭 두 개만 해야 돼 이러진 않는데 예전에 진짜 무조건 두 개씩 꺼보라고 그렇게 안 꺼보면 막 되게 뭐라고 그랬었던 적이 있었죠, 예전에는. 일단은 이렇게 하면은 화장이랑 메이크업은 다 한 것 같고요. 이제 옷을 입고 준비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찍는다고 되게 빨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또 질문을 받았던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열심히 기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이 얘기도 저번에 제가 했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나이는 특별히 구애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 게 나이 많은 친구들도 저는 일단 많이 봤고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치열을 걱정하신 분도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서 보이시겠죠? 치열이 그렇게 막 고르진 않아요. 근데 저는 밑에 치열이 좀 울퉁불퉁한데 이게 여기서 치과 치료를 한번 받았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한 2년 전부터 약간 좀 이렇게 빼뚤빼뚤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나 친구들 보면은 치열 다지 막 하나같이 엄청 고르거나 그러진 않아서 그 부분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결혼하신 분들도 지원해도 되냐고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결혼하시고 조인하셔도 되고요. 결혼하고서 조인한 분들도 많아요. 저희는 그런 제약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시간이 좀 남아서 못 보던 TV를 좀 보고 다시 비행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